가늘게 조금 해봤습니다. 그대로 길이가 짧죠? 출렁하면서 이렇게 짧게 되어 있어요. 세우고 가늘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 당겨주면 뒤집고 펴지는 힘으로, 네, 이것도 펴지는 힘으로 가늘게. 그래서 여기서는 파임 자체가 약간 밑으로 내려왔어요. 이렇게, 네, 이거 잘 살려주셔야 돼요. 자, 파임이 이렇게 있을 때 요 지점하고 이렇게 맞아야 돼요. 네, 여기서 쭉 내려와 있죠. 네, 이렇게 맞춰서 잘 써보세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각도가 되어 있네요. 위에 높이는 봤을 때 별로 차이가 나면 안 돼요. 잠깐만 올라가. 자, 이런 부분에서는 그냥 살짝 댔다가 그냥 들고 나가면 되겠죠. 가늘게. 하나, 둘, 뒤고. 두꺼우면 재미가 없네요. 이건 약간 경사가 지면서 비틀어졌네요. 직각으로 되면서 가늘게. 자, 하나, 둘, 정확하게 주세요. 하나, 둘, 셋. 이 부분이, 이런 부분이 아주 가늘게 되어 있네요. 그죠? 하나, 둘, 셋. 네, 여기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 기자가, 구슬 기자가 보면 여기서 하나, 둘, 셋 트위스트를 세 번을 추면서 이게 밑으로, 각이 밑으로 내려왔어요. 이 지점 맞추시고요. 이 부분에 아주 작게, 네, 작게 맞춰주시고 이런 부분들이 너무 두껍게 해가지고 둔탁하게 하지 마세요. 이런 부분이 아주 가늘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살 대서 그냥 약간 올라가 있네. 이렇게. 자, 거울경자가 아주 재밌게 되어 있어요. 예, 이런 부분에서 각이 좀 꺾이게 해주시고요. 예, 막 확 달려가고 있는 모습 같죠? 포인트 점이 이렇게 여기하고 내려왔네요. 이런 점 살려주고 아주 가늘죠? 요 머리 잘 살려주시고, 예, 거울경 멋있게 한번 써보세요. 세워서 정확하게.
여기서 강약 같은 이런 거를 시선을 여기서 다 찾아보세요. 요 길이하고 요 길이가 같죠. 살 돼가지고 과감하게 쳐버리세요. 세워서 예. 하나 둘 세워서 작게 하나 들어오고 자 이런 건 아주 가늘죠. 가늘게 완전 세워야 되잖아요, 그죠? 네, 여기서 강약을 충분히 연습을 하세요. 네, 이런 부분에 끝에서 출렁하면서 가늘잖아요. 딱 세우고 숨을 쉬면 안 돼. 아주 가늘해. 하나 완전 붓을 세워서 이 방향으로 살짝 네, 여기서도 살 누를 때저 방향으로 가야지 완전히 뒤집어서 선질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조금 속도도 조금씩은 내주시는 게 좋아요. 너무 안 내주시면 막 퍼져갖고 보기 싫죠. 이런 부분에 막 인정사정 없이 그냥 막확 돌려버리세요. 예, 이렇게 해서 맞춰서 이런 부분 강약을 잘 살리시고요. 여기서 나가면 보기 싫겠죠? 예, 조금 이렇게 올라가 있네요. 이 상태에서 붓을 끝을 딱 세워서 그대로 몰고 와야 돼. 좀 두껍게 돼야 되겠죠? 그리고 가늘게. 자, 이 공간이 가늘게 작아야 돼요. 많이 틈이 뜨면 안 돼요. 모아서 가고. 출렁 세우고 천천히 붓 끝에까지 가늘게 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아, 여러분 잘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눌러 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다음 시간에 더 알찬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